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첫째는 말세의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박해와 핍박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자들에게 혹은 속이는 자들에게 그 속임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 말세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늘 3장의 2절 말씀 보니까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많이 사랑하면 병나서 고통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근데 사실 이 고통만 받더라도 거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3절에 보면 말합니다. 무장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뭐 감기 몸 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고통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말합니다.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죠. 이 고통이 여러 가지 종류고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결국에는 뭐 칼 맞고 총 맞고 나중에는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심하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유 차라리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사는 자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지만은 세상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인데 이거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부당한 처사는 뭐냐면 믿는다고 그러면 괜히 안 좋게 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도 뺏어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감옥에도 넣게 되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너 죽어라 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말하죠. 13절에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들을 늘 대면하게 되는 거고 그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악하다라고 얼굴에 써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속이는 자들이에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당하죠. 이제 그 장례를 하게 되면 이제 우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는 사람이 뭐냐. 유대인들은 돈 주고 사와요. 애국하는 사람을.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고 아이고 할수록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겁나는 게 뭐냐면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속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게 이단인 거예요. 사실은 이단이 아니라도 우리는 거짓된 정보와 그 유혹과 현혹에 따라서요 많은 부분 진리를 상실하고 속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죽자. 죽을 순 없죠. 살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통을 받고 속임을 당해서 사기당하고 그다음 박해를 당하고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밟히면서 꾸역꾸역 사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에게는 지상명령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잘 살 수 있는 길로 나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답을 주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랬죠. 그러나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아니 믿는 거 그만둘까? 아니면 막 속임을 당해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혹은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면 자꾸 얻어맞으니까 나중에는 막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거나 좌절하게 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데 빠지지 말고 그러나 너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방향을 바꿔봐라. 어느 쪽으로 방향을 바꾸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배운 거, 확신하는 거, 거하는 거. 거한다고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뺏기지 아니하고. 배워라, 확신해라, 거하라. 그러면 여기서 배우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할 때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잖아요. 디모데, 너 배운 거 있잖아. 배운 거, 확신하는 거,
그러니까 거하는 거 거기에 굳게서. 그러면 디모데는 뭘 배웠는가 하면 어머니와 할머니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성경을 잘 배웠어, 어려서부터. 그리고 어느 날 바울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됐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배운 거 있잖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배운 거야.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것은 배운 거야. 우리가 속임을 당하잖아. 배운 거에 근거해가지고 이겨야 돼. 그랬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니. 쟁기를 잡고 한도 팔고 뒤돌아보면 삐뚤삐뚤해지고 나중에는 방향 잃어버려서 엎어지게 되니까 앞만 보고 가라. 그러니까는 당시에 교인들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는요, 야, 이렇게 힘들고 또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면 그냥 옛날에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될까? 율법주의로?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이방인들 중에 이제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헬라 철학이 있는데 그 헬라 철학과 그 시대의 풍조가 있는데 그 시대의 풍조대로 가면 안 될까? 라는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흔들리지 말고 배운 데 근거해가지고 확고하게 너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국은 이제 95% 정도가 불교 신자인 불교 국가랍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어른이 됐고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대접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군대 갔다 오면 어른 취급하죠. 군대 갔다 오면. 옛날에는 이제 장가가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어른 취급했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어른 취급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단기 출가, 소승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이제 개인의 수도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징집돼서 가듯이 자원해서 출가해서 수도 생활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불교 사회에서 자기들의 그 믿음의 체계 속에서는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죠. 자,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막 옷 찢어버리고 밀가루 뒤집어 쓰고 뭐 가서 술 먹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어른들 앞에서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강론 못하면 어른 못돼, 끝내. 자,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 말뜻이 뭔가를 공개적으로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됐다 해가지고 그 성인식이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아들이거든요. 계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성인식이에요. 그 성인식 때문에 축하하잖아요. 축하할 때 돈을 주잖아요. 그 돈을 주면요 굉장히 많이 줘요. 굉장히 많이 주면 그것 가지고 이제 자기 평생에 그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이슬람교는 더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꼭 음식에 관해서 물어요. 이거 혹시 이거 돼지, 이게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할랄 식품이라고 굉장히 이게 유명하잖아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막 한국에도 많이 돌아 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막 섞이니까 제일 먼저 표시내는 게 뭐냐면 이거 먹어도 되는 음식인가, 자기들. 자기들 기준에 맞는 음식인가 그거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식당도 따로 차리고 그 다음에 그 마크 있는 것도 따로 하고 하잖아요. 제가 요르단 갔을 때요, 그때가 이제 그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금식기도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광객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면 이제 버스 운전해야 되는데요, 그냥 금식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조금 좀 이렇게 좀 조심하라 하더라고. 너무 즐겁게 먹는 거 보면 유혹당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기도 기간에는요, 주로 이제 그 유럽의 축구가 성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대항전, 월드컵도 하고 클럽 대항전도 하는데 그러면 6월, 7월 이런 데 막 몰려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꼭 뉴스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선수들 중에 그 금식 기간 중에 시합을 나가야 되니까 시합은 나가야 되죠. 근데 이제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항상 해외 토픽이에요. 그 선수들 몸값이 어마어마히 비싸요.
500억 뭐 이런 선수들 1000억 이렇게 하는 선수들도 아니 금식하고 시합 나가면 어떻게 돼요? 걱정되잖아. 그 자기들의 신앙의 평거예요. 그러니까는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일이요. 불교도 만만치 않고요. 유대교도 만만치 않고요. 이슬람교도 만만치 않고요. 그럼 우리는 뭐냐고요. 네, 우리가 그거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를 팔고 서울로 유학을 보낸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가 소되는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그럼 뭐 지금 뭐냐. 기러기. 예. 비행기 태워서 해외로 유학을 보냈어. 그러면 자기 혼자 뭐냐. 기러기야. 보내놓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육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서왔어요. 우리가 1907년을 한국교회의 기념비적인 부흥운동을 일어났던 그 해로 보거든요.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1907년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부흥운동이라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남자들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 사경회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남자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자리가 모자라니까 여자들은 여기 다 못 들어오면 저쪽에서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성경 공부야. 성경 공부. 그 성경 공부하러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는가 하면 백리 밖에서도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호텔이나 또 식당 이런 게 없으니까 잘. 그 당시에는 쌀을 자루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주간씩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교회에, 우리 개신교의 부흥의 기초인 거예요. 열심히 배웠어요. 그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경제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는데 먼저 세계 선교의 그 큰 부흥의 기적을 이뤘다는 평가가 먼저 있었어요. 한국교회의 부흥이 먼저예요. 그 우리나라 교회 부흥에 세 가지 정책적인 요소가 있었다는데 3자 셀프요. 자립, 자전, 자치거든요. 그 자립이라는 얘기는 우리 돈으로 우리 노동력과 우리 힘으로 교회 재정을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이라는 얘기는 한국말로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말로 설교했다는 얘기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말이 능통해가지고요. 설교한다는 일이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게 말로는 되더라도 요즘에 뭐 외국인들 와서 TV에서 하는 거 보면 잘하긴 잘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우리의 어떤 깊은 상황이나 정서적인 것은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리랑을 많이 하잖아요. 아리랑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냥 아리랑 하면 대략 공감을 하죠. 느끼는 거가.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신학교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농사짓다가 가서 공부하다가 또 교회 가서 돌보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최초로 목사를 이제 배출하게 되고 이제 우리말로 속시원하게 설교하는 일을 다른 나라의 선교 역사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빨랐어요. 빨랐어요. 그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이제 배출하게 되니까 독립 노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외국 선교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 목사 모임에 들어가게 되고 장로 모임 하게 되고 하니까 자치가 되는 거죠. 우리 행정권을 우리 스스로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뭐냐면 많이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맹률이 높고 학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여성들. 옛날에 이화여대 학생 모집이 안 돼가지고 공짜로 해가지고 다 모집한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이대 출신 그러는데 옛날로 말하면 별거 아니었어요. 여자들 안 보낸단 말이에요. 학교 좀 보내달라. 기숙사비도 공짜다. 이랬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글자를 잘 못 읽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글 터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읽으면서 글을 해독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평등이라든지 혹은 여성이라든지 혹은 정말 복지가 뭔지 자유가 뭔지 우리 민족의 앞날이 뭔지 자녀들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그 배운 양이고 그 하나님 말씀의 분량의 양입니다. 양. 그래서 우리를 지금 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온전하려면
고통도 이겨야 되고 핍박도 이겨야 되고 거짓말도 속임수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일에 계속해라. 그런데 네가 배운 거 있잖아.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할머니로부터 배우고 바울에게 배운 거. 그거를 근거에 해서 네가 견뎌내야 되고 튼튼해야 돼. 오늘 얘기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고 바로 우리 자신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의 뿌리가 뭐고 내 신앙생활의 그 원천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뭐죠? 복, 초복. 삼계탕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고 안 드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초복이었죠? 집사님 초복이었죠? 삼계탕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교회에서도 삼계탕 했어요. 근데 대만에서 손님이 왔는데 대만의 손 선교사하고 또 그 친구 둘 다 제 제자예요. 그래 69년생이니까 나이가 이제 50.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보고 싶다 해서 왔어요. 저를 보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삼계탕에서 이제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옛날 얘기하죠. 옛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하더라고. 그 손성교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더라고. 제가 4월달에 갔다 왔잖아요. 4월달에 갔다 왔는데 역시 사람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자주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영상 그 인터넷 설교 그거를 자주 보는가 봐. 그래가 와서 이제 밥 먹었으니까 밥값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그거 자주 봐요 설교를 요즘에 4월달 이후에 그전에 안 봤단 얘기겠지. 예, 그래서 보는데 한번 보면 세 번 네 번을 봐요 이래요. 세 번 네 번을. 근데 우리 호주에 있는 우리 이민간 그 장로님 가정이 있어요. 거기는 주일날 딱 올라가면은 다 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셀 나눔 나가잖아요. 셀 라이프에 그 말씀 나눔 나가잖아요. 그것 가지고 거기서 그 모임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거기서부터 연락 와요. 요즘에 뭐 저기 영상 올린 게 뭐 이상하다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거기서부터 날라옵니다. 시차가 두 시간밖에 안 나거든요. 거기서부터 제일 먼저 와. 지금 막 여기 영상이 이상하다고 그런 거 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서너 번 본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좋았죠. 네,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칭찬하니까, 본다니까. 그게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주일날 낮까지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 요한복음 하거든? 그 수요일날은 뭐냐? 사도행전을 해. 금요일은 뭐냐? 시편을 해. 그래서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해. 사실 저는 이거 거짓말 아닌데요. 지금 살 만큼 살아요, 저도. 살 만큼 사는데 지금 현재를 볼 때 한 주간에 있어서 뭐 때문에 행복하냐 그러면 저는 성경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설교하는 재미로 살아요. 사모님 재미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재미있어서 살고 그 다음에 저도 기분 나쁜 일 많고 저도 부딪힌 일 많아.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나가는 거는 성경을 준비하다 보면 5시간도 되고 10시간도 되고 그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또 보고 이러다 보면요 잊어버려요. 그 저는 진짜 행복해요. 저의 행복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저의 행복을 뺏어가지 마세요. 거기 서가지고 해를 가리면 내가 어두워져서 행복하지 않다니까. 근데 만약에 말씀 없이 삽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 없애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죽음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뭘까라고 할 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려면 뭐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날마다 있어야 돼. 성경 말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뭐냐 할 때 성경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아멘. 바울이 드로아에서요, 트로이에서요,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빌립보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의 그 항구가 내지에 있으니까요. 항구가 인천, 서울 이렇게 되듯이 그게 이제 네오폴리스예요. 네오폴리스, 네오폴리라고 돼 있는데 네오 새로운 폴리스 도시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그 바울이 그 도착했을 때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막 벽화가 있거든요. 그 벽화에 뭐냐면 바울이 배 타고 내려요. 근데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내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형적인 그 천주교 계통의 그 선교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지팡이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네, 자동차 키, 그 다음에 아파트 키, 그 다음에 그건 아니고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다르고요. 번지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성당이 있는데요. 이 성당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단간에 마리아상입니다. 모든 성당으로 출입하는 그 분들은 일단에 처음에 올 때는 헐레벌떡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농담하고 오기도 하지만은 일단 그냥 그 앞에 딱 쓰면은 다 굉장히 경건해져요. 갑자기 마리아상 앞에서. 그래서 일단 간에 예의를 표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뭐냐라고 할 때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니까요.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고 가면 그림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유물도 많고요. 오래된 유물도 많고요. 온갖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이 시대의 중세의 모든 것들을 떨치고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뭔가라고 할 때 우리는 보면 횡하거든요. 오면은 조각상도 없고 그림도 없고 마리아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뻥 뚫렸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거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영의 양식을 삼고 우리의 신앙의 지침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새로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서 왜 떠나갔게 됐겠는가? 그 없는 시절에도 신학교를 열어가지고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막 50리 밖에 100리 밖에서도 걸어와가지고 먹을 거 쌀 짊어지고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새벽 아침 오전 그 다음에 오후에는 노방전도 나가고 저녁에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한 주간 하게 되면 또 교회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몇 달 지나면 또 모이고 하고 또 이래가지고요. 교회가 그런 체질로 인해가지고 우리 복음주의적인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탄생했고요. 우리는 그 전통 쪽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지금 교회는 와요. 교회는 오는데 성경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듣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고라는 사건으로 와야 되거든요. 이 성경이.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감상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겠는가. 자, 15절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예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박해를 이기고 속임수를 이기고 말세의 그 온갖 종류의 고난을 고통을 이기며 살겠냐 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이 뭐냐 하면 흙으로 돌아가라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부스러져서 죽음으로 가고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뭐냐면 알곡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와 먹이가 나오는 거예요. 덤으로. 그걸 이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존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돼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소멸시킬 건가,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관계에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로움이거든요. 의로움.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서 의롭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이방인들도 의롭다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유대교도 의롭다 하는 거고요. 일부 이 구교, 캐톨릭 안에도요. 인간의 의로움에 대해서요. 상당히 많은 부분 기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 것, 믿음이 수단입니다. 나는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받으셨어. 예수님의 행위를 내가 믿음으로 수납을 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행위로 인정되어지는, 행하지 않았는데 행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거저주시는 믿음의 의, 은혜, 선물,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드는 순간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속임수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게 됐는가, 이 복음을 알게 됐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이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의 이김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은 이게 뭐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저작권이 어디냐 할 때 사람의 손으로 쓴 게 아니고 사람의 머리로 쓴 게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인 경험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쓰여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지만 이 성경의 저작은 하나님께 있다. 근데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 누가 우리를 정죄해? 정죄해서 아무도 없어? 자, 이래 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막막하잖아요. 돈 문제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정욕의 문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웃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장래의 비전을 어떻게 하고 내 직업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베도 미워. 아베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은이도 미웠는데 미운 사람 많아요. 시진핑도 믿잖아요. 지금 뭐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드 어쩌고 해가지고 막 뭐라 하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들어가서 다 망했잖아요. 롯데 막 해가지고. 김정은이 해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아베도 배웠는가 봐. 그러더니 트럼프도 만만치 않죠. 한국에 왔다 하면은 무기 사라고 막 협박하고. 그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돕는다. 그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직진. 직진, 진입, 그 다음 뭐냐면 책망이라는 얘기 뭐냐면 졸았어, 운전하는데 졸았어, 차선 막 변경하게 되고 나중에는 막 길 밖으로 가려는 거야. 야,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서 다 돌아오는 거죠. 책망하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책망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 바르게 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르게 함이라는 얘기는 돌아왔으니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더 힘있게 나가 그거예요. 이 길로 가면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놓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좋아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삐딱하게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지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방 까먹어요. 우리가 그 현미가 맛있다라고 하면 진짜 쌀밥 맛을 아는 거죠. 쌀밥 맛을 아는 겁니다. 왜 자꾸 씹으면요. 그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놓고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성경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 근데 알지만은 그게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원수를 미워서 죽이라는 말은 없거든.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굴복을 하면서 그걸 되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붙들리는 거예요. 아멘? 돈이 귀하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했다. 사랑하면 안 되네. 돈 좋아가지고 막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되새김인 거예요. 그 삶인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되면 내일 또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뭐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예비하시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한해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삶의 방향이 있는 것이고요.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삶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은 양식이에요, 성경은. 1999년도 탈북해서 한국으로 와서 12년째 사는 어느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18살 때 친구한테 성경을 선물 받았는데 그때가 계산해보니까 1943년 해방되기 전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언제 거냐면은 1936년도 성서, 대형 성서 공회에서 성경 번역이 자꾸 바뀌잖아요. 성경, 1936년도 그 번역된 그 성경을 이제 43년에 18살 때 친구 때 친구한테 선물로 받았어.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결혼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9년에 이게 믿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막 박해를 할 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상간 오지로 추방이 됐어. 근데 그때 남편이 감옥 가면서 감옥에서 이제 옥사에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하고 살았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새벽마다 추방당해서 어려운 생활 중에도 이렇게 새벽마다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집에서 이제 가정 새벽 예배를 드린 거죠. 자녀들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 얘기하고 다윈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늘 신앙생활을 했는가 봐. 그 어려운 중에도. 이제 딸이 결혼했는데 딸네 집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성경책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숨겨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허리춤에 숨겨서 몰래 가져갔다가 또 집에 오면은 보물이죠. 집에.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신앙생활 못하고 또 막 박해를 받고 이런 순간이니까 이거 없으면은 완전히 이제 장님되고 흑암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있어야 목사님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993년에 그러니까 1943년에 성경을 받았잖아요. 선물을. 5, 6, 7, 8, 9. 50년째 되는 해에 성경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간직했는데 50년 되는 해에 사회안전부에서 들이닥친 거야 집에. 그래서 성경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성경을 숨기려니까 그 김치를 이제 그 묻는 그 움이 있죠, 그죠? 김치 움. 김치 장독을 막 그 해가지고 하는 그 김치 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비닐을 해가지고 성경을 넣은 거야. 급하니까. 근데 비가 많이 왔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일부 들어갔는가 봐. 그래서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꺼낸 거지, 이제. 수색 다 하고 갔으니까 꺼냈는데 보니까 이제 물 들어간 부분이 성경이 붉잖아요. 이렇게 성경 물 먹으면 종이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걸 보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 부분은 이렇게 불태웠대. 불태워가지고는 재를 만들어가지고 식구들이 성경 물에 타가지고 다 먹었대.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생명으로 안 거예요. 그런 귀하게, 그래서 나중에 탈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60년 자기의 인생을 말하라 하고면은 신앙생활이고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던 비결은 자기가 받은 성경 하는 거예요. 60년 동안. 남한에 와서도 이 성경 끼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나를 돌아보는 거는 뭐냐면 나에게 성경이 있냐 그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나 읽고 있냐 그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내가 듣고 있어야 돼요. 해설을 해줘야지 다 알아듣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굉장히 바쁩니다. 성경 공부하느라고. 근데 진짜 행복합니다. 공부를 해야지 저도 깨닫고요. 재미가 있어요. 공부하면 재밌어요, 진짜로. 마지막에는 정말 재밌어요. 공부를 하게 되고 암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야 돼. 내 신앙생활이 뭐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교회를 안 오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어집니까?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개선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개선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했다 해가지고 가병명고 열심히 개근을 했죠, 6년 동안에. 근데 공부를 안 했으면은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자기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도요, 신앙생활 잘해. 그거를 반대하는 부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린턴,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요. 자기가 쓴 책에 보면요, 자기는 아버지한테요, 죽도록 얻어맞았대. 공부 못한다고 얻어맞은 게 아니라, 오늘의 소요리 문답을 못 외워가지고 죽도록 얻어맞았대.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
자기 신앙생활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유리 문답을 가르쳐야 돼. 성경을 가르쳐야 돼,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뭘 줍니까, 지금? 학원 가라고. 학원 가는 거 하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돼. 이거 하고요. 모순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 그러니까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해. 그게 맞는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별로 공부하는데 지장이 되거나 시간 뺐는데요. 시간 많이 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가르치려 안 하고 가르치려 안 해요. 근데 나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거를 너무나 많이 배우기 때문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겁나는 게 뭐냐면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가 되면 기억력이 없어지면서요. 나중에 사건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만 말하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우리 속에서 똑똑히 기억돼가지고 반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치매 현상 오겠죠. 기억 잘 못해요. 나중에는 기억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천국이 뭔데? 예수님 뭔데? 하나님 뭔데? 머릿속으로는 알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확신이 안 되어지고요.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나이가 들면은 근력운동을 해야 된다잖아요. 근력운동을. 예? 내가 힘들다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점점 근육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 관절도 약해집니다. 더 많이 걸어야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되지만 걸어야 됩니다. 기초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2부 때 제가 굉장히 칭찬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뭐냐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날씬한 게 이제 우리의 미덕인데요. 근데 병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치명적인 병. 우리 젊은이 아이들 중에서 20대 중에서요. 보면 10대 20대 중에서 결핵에 많이 걸려요. 결핵은 전형적인 후진국 병이에요. 근데 왜 잘 사는 우리나라에서 걸리냐? 아이돌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예? 아이돌, K-POP 유명하잖아요. 아이돌과 K-POP이 유명할수록 결핵이 많아. 제가 조사한 건 아닌데, 맞아요. 왜? 안 먹는 거야, 날씬해지려고. 그러니까 결핵도 막 걸리는 거야. 안 먹으니까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 먹어야 됩니다. 결핵이 들어오면 막 병 걸릴 정도로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앞으로? 우리도 치명적인 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평생에 언젠가는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 체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뱃살을 남겨두세요. 보험도 많이 드는데 삐쩍 말라가지고요. 나중에 자기 몸도 지탱 못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그런 거는 약간 통통하게 살찌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배해서 이렇게 살을 남겨두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힘이 나옵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지 힘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믿어야지 힘이 안 나온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지적인 요소 굉장히 강해요. 원숭이도요. 머리가 있어요. 원숭이도. 사람이 얼마나 머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 하나님께서 조목조목해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그렇게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열심히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인 거예요. 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야, 교회 왔더니 또 스트레스를 줬어. 나에게 막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러고 막 배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래. 그게 편한 겁니다. 내비게이션 안 하고 가면요. 바본 거예요. 인터넷 모르고 예약 안 되면요, 바본 거예요. 할인하는 데 가지 뭐하러 비싼 데 갑니까? 그 생활의 편리함이잖아요.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것은요, 진짜 인터넷 지식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하고 김정은이하고 아베하고 어떻게 당할까? 그거는 깊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선동적인 한 줄 가지고 우리는 다 해치우려고 하거든요. 피상적인 거예요. 공부 좀 해야 돼요. 공부 좀 해야 돼. 그래야지 뿌리를 알고요. 그 이기는 방법 알잖아요. 대충 해가지고 막 해버리면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우리가 버는 거라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해서 이 세상에 고통을 안 받으면서 박해도 이겨나가고 속는 것도 안 속고 내가 똑똑하게 잘 믿고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수납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체질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멘?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고 나서 지금 몇백 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유전자를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의 DNA를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의 체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맷집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접하게 되면요, 그 상황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요, 우리 스스로 공부 좀 합시다. 그 공부라는 이론적인 공부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많이 하자 말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성경을 알고 배우는 삶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